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서민입니다. 저기, 저는 현재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를, 제의받고 굉장히 여러 번 거절하다가, 사실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이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서민 치면은 이제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넥슨의 서민 씨라고, 71년생인데, 저는 저보다 4살 어리신데도 이제 아버님 필이 나는, 이제 이분이 항상 메인을 차지하고 계셨어요. 이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제가 메인이, 아니, 뭐, 서민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뭐, 예를 들면, 얘 이름이 뭐, 김철수다. 뭐, 이랬으면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고, 제 연관 검색어를 보면은, 꽃보다 남자 서민. 이건 이게 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닌지, 전지 아닌지. 예. 그리고, 이제 전공은 이제 기생충학입니다. 사실은 기생충을 한 이유는, 원래 이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역시 거절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교수님께서 하라고 그냥 하셔서 그럴까 하고 그냥 했는데, 이제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기생충이 그렇게 징그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생충이 뭐 그렇게 특별히 저보다 그런 건 아니었죠. 사실 제가 지금은 좀 뭐, 잘생겼다, 뭐, 볼수록 매력있다, 이런 얘기를 요새 듣긴 하는데, 저는 옛날만 해도 이런 날이 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정말 항상 시간이 이렇게 안 가고 지루, 아까 왜냐면 어릴 때는 거의 저는 외모 때문에 놀림 많이 받고, 제가 그리고 싸움도 잘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애들의 놀림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놀리기도 했지만 애들이 크게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우리 반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을 안 갖고, 그래서 저는 그냥 초등학교 6년 내내 거의 혼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너무 제 인생에 재미도 없고 꿈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가끔 어떤 분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넌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거. 근데 그 어린 저한테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대답할 수 있죠. 유전이다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아버지가 저 닮은 이게 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귀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얼굴을 거울을 보니까 참 저는 실망스럽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생충을 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계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기생충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계에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에게 저는 되게 고맙죠, 사실. 1995년 이제 사랑의 스튜디오에 이제 처음으로 TV에 나갔는데 이 당시 피부 보세요. 정말 피부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피부를 테니스를 치다가 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피부는 정말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아침 방송 리포터를 조금 하다가 이제 그 뒤로 찾아온 이제 무서운 공백, 18년의 공백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름 방송 20년 차인데 실제로 방송한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 당시 제가 단발성으로 이렇게 뭐 처음에는 이제 PD가 이런 사람이 왜 아직까지 방송에 안 나가지 하고 몇번 써보다가 한두 번쯤 되면은 아 이러고 이제 자르고 그랬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겸손과 인간적 성숙을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란다 쇼로 재기를 했죠. 2013년. 사실 저는 이때만 해도 이제 뭐한달 있으면 잘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뭐왜 이러지 하다가 결국 1년 이나 했죠. 저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컨셉이 약간 수줍은 컨셉이었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베란다 쇼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뻔뻔스러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떠는 컨셉을 좀 해도 사실 하나도 안 떨리고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한 4명 앞에만 서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저의 고마운 프로예요. 근데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이 베란다 쇼 덕분에. 근데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떻게, 다들 제 칼럼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서 이걸 괜히 만들었다 싶은데, 어쨌든 엊그저께 그 울산에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장면들을 몇 개만 집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수많은 관람객, 인파가 저를 환영을 했고요.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울산 가서 어머니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한번 했어요. 유명한 맛집에 가서 그랬는데,
그 맛집에 보니까 그 관광객이 다 이렇게 다 미리 예매를 해가지고 테이블이 딱 하나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잽싸게 먹고 그 사람들 오기 전에 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전하고 순두부를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을 때쯤에 관광객들이 이제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는 아 이제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가자고 나가는데 막 주인이 막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달라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밥값 내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밥값을 내는데 주인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주인은 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무전취식이 아주 상습적 외모 보면은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밥안 먹고 튈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때 못 차림도 뭐 이렇게 허름해 보였고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막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저를 구해준 분이 그 여행객을 끌고 온그 일본인 관광객을 끌고 온 가이드였어요. 그 가이드가 저를 딱 보더니 아니 텔레비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인이 아니 그래요 하고 이제 저를 다시 보고 실수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인지도가 높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CFJ도 CFJ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기생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생충하고 변기 세정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저는 우아하게 그냥 실험실에서 기생충을 쓰다듬고 이러는 걸 일을 하지 변기 닦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제가 베란다 수 1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격려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한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제가 몸이 좀 힘들어서 여보 그만두면 안 될까 그랬더니 할부를 많이 질러놨으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 연말까지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끊임없이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1년간을 딱 하면서 그 프로가 막을 내릴 때 같이 끝날 수 있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만둘 때마다 그만둔다고 할 때마다 아내는 그거 뭐 나가서 그럼 다른 데서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CF가 들어왔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전 이제 처음에 이랬어요. 저는 야 이거 하면 이미지가 이거는 사실 공중파가 아니라 케이블에만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변기 닦으면서 뭐 29,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아내가 이런 것도 해야지 경험을 쌓아야지 큰 것도 한다고 그런 논리를 펴면서 이것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기 싫은데 혹시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보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뭐이 경험 쌓는 것처럼 하는 거지 제가 뭐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 쌓는 이건 그냥 이 다리는 제 다리가 아니고 합성한 건데 투박하게 합성했지만 그럴듯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저의 그냥 첫 유료 강의고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그 들으시는 분들이 돈을 내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첫 유료 강의라서 매우 무섭죠, 사실은. 무서운데 오늘 여기서 세 번째 앉아 계신 그 학생분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도 안 오셨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제일 무서운데 정말 아주 이른 시간에 7시도 되기 전에 저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큰 위안이 됐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아 저는 한 명만 있으면 그 앞에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그 뒤로 막 구름같이 오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이제 예를 들면 암 선고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뭐그 분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하고 암이 아닐 거야 부정하고 나중에 이제 막 타협하기도 하고 우울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수용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강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포감을 가졌어요. 이거를 왜 한다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하고 이제 저한테 제의를 했던 분을 원망하고 그리고 후회를 되게 많이 했죠. 후회를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막 다가올수록 지난주 주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유료 강의인데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유료라는 게 너무 저에게 부담을 줬고요. 갑자기 이제 근데 어제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뭐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건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에 그래 정말 잘하자 이렇게 이게 썩소라고 이제 찍은 건데 강의 신청 안한 사람들한테 후회하게 정말. 강의 정말 멋지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제 원래 꿈이 뭐였냐면 이제 저는 좀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돌면서 그 과학자로서의 꿈을 좀 갖게 해주거나 이런 게 이제 제 꿈이라서 이제 한몇년 전부터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 강의를 계기로 더 이제 스타 더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제 화려하게 더 서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목이 뭐 버라이어티 기생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버라이어티한 기생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생충 한세개 가지고 계속 우려먹을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뭐 고단하고 기생충도 고단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거를 하고요. 이 고단한 얘기하니까 이제 고양이가 이제 졸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의 삶은 정말 힘들고 이제 가장 힘든 게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20대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세상을 잘 몰랐을 때만 몰랐고 그냥 세상이 좀 약간 만만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참 무섭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와 그래서 어떻게 제가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 때문에 되게 안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근데 먹고 사는 게 진짜 제일 힘들죠. 나이가 들수록 그걸 느끼는데. 뭐, 노년은 노년대로 힘들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그, 독거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정말 노인 되면 많이 무서울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렇게 먼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봤던 그,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노인 전문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학생들한테, 노인에 대해서 느끼는 거를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뭐, 주름, 검버섯, 탑골공원, 뭐, 뻔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아, 니네 너무한다, 니네는 안될것 같냐, 그러는데, 저도 이제, 주름이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요. 진짜. 탑골공원도 이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또 중년은 또 중년대로 힘들죠. 우리가 그, 외환위기가 진짜 우리의 삶을 정말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룡이 그뭐 운석 충돌로 멸종했다고 그러는데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완전히 그 운석 충돌하고 비슷한 일이었고 이때부터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한 가지 예를 들면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의대 졸업하고 기생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나왔었는데 이거 97년 이 이후로 17년이 지나도록 딱한 명이 딱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진짜 기생충학 학회 가면 제가 막 서빙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나이에 50을 얼마 안 남긴 나이인데. 하여튼,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일자리가 평생 직장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그 자영업자가 돼서 막 문을, 다들 뭐 치킨집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그리고 청년은 또 청년대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청년 실업률이 뭐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니트족이라든지 뭐 캥거루족 이런 말이 나오죠. 니트족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 영어로는 no employment and engaged in 뭐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현재 직업이 없고 직업을 또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제 약간 얹혀 산다고 할수 있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혹자는 뭐 기생충이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국내 EBS에 24살 처먹고 기생충같이 백수로 살고 있는 뭐 이런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이럴 때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은 게 뭐냐면 기생충은 그 정의가 뭐냐면 이그 종이 달라야 돼요. 종이 다른 종이 생물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충은 사실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지금 청년들은 사실 일하기 싫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생충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물들의 삶은 정말 어렵죠. 우리 조상들도 이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를 잡으면 그날 마을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그랬겠지만 멧돼지를 못 잡으면 일주일이건 10일이건 간에 뭐한달 또는 한달 넘게 풀만 먹고 자라야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기가 어려운 게 우리 몸은 먹을 게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제 우리 지방으로 축적하는 뭐 이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살을 빼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호랑이 같은 애도 이렇게 호랑이 이게 한 마리가 이걸 먹어도 이렇게 뭐 양이 안찰 텐데 지금 7마리가 이걸 쫓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물들의
정말 고단함이죠. 그리고 하마는 참 맛이 없을 것 같은데도 여러 명의 사자들이 막 이빨을 갖다 대고 너무 굶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호랑이가 나무도 이렇게 타고 이 새 먹으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스스로 사자나 이런 호랑이 이런 거에 자신을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이렇게 닭을 쫓으면 빨리 그 사자가 닭을 잡아먹기를 막 원하는데 사실 나중에 사회 나가 봤더니 우리는 되게 닭이지 호랑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자나 호랑이를 또 이렇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악어가 과연 코끼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악어도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하루 종일 물속에서 먹이만 노리다가 이렇게 그냥 덥석 잡은 게 코끼리였고 그리고 이 악어를 또 먹는 호랑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악어 무슨 맛이 있다고 그냥 이게 그렇죠. 그리고 예, 치타는 얘는 빠르니까 곧 잡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얘, 근데 얘가 너무 불쌍하죠. 어쨌든 이런 삶 이게 사실 정글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동물들의 삶은 이렇게 정글이죠. 그리고 이거는 예, 사자가 영양을 먹으려다가 이제 영양에 쫓겨서 뭐 도망 이렇게 영양이 이렇게 원래는 도망가고 좀 잡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자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자가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동물들은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거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가, 이거는 꼭 사자가 배고픈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 사진을 보면은.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다 바로 이제 정글이고, 아니, 물론 이제 얼룩말이 불쌍하죠. 그쵸? 팬더 같은 애들은 이제 그 공원에 와서 이렇게 죽순만 먹고, 그러니까 좀 편할 것 같지만, 얘네들도 사실은 이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뭐, 그 팬더가 물론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뭐 죽순만 좀 먹어도 관광객이 박수를 막 치니까, 뭐, 팬더 삶이 상팔자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렇게 살겠어요, 진짜. 다들 동물들은 어렵죠. 그래서 기생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생충이 이제 다른 동물의 몸 안에서 이제 살면서 편하게 먹고 살아보자는 이런 생물체. 그러니까 다른 동물 몸에 들어가서 여기 좀 살아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적응. 물론 적응하는 데는 아주 많은 세월이 흘렀겠지만 이제 거기 적응해서 편하게 먹고 살자는 이제 생물체가 생겨났고요. 기생충의 역사가 과연 언제부터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뭐 그렇게 생물체가 생겨나고 얼마 안 돼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기생충의 증거는 이제 2억 7천만 년 전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상어의 변을 발견했는데 그 변에 약간 그 기다란 기생충의 그 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7천만 년 전에도 이제 기생충이 있었구나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사람의 역사는 되게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인류가 됐는데 인류에게 기생한 가장 오래된 기생충의 증거는 이제 3만 년 전 동굴에서 이제 회충이 나온 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거지만 사실 인류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동물을 잡아 먹을 때 그 동물의 기생충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고 한 뭐 100년, 200년 동안 이제 적응하면서 사람의 기생충이 됐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이론입니다. 근데 기생충이 되면은 이제 뭐 아주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기생충을 하면서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기생충은 일단 깜깜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기생충들을 많이 봐도 눈이 있는 기생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을 필요가 사실 없죠. 뭐 봐봤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생충은 이제 다리가 없어져요. 뭐 거기서 몸에 한 군데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게 바로 이 기생충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파르거늄이라고 얘가 이제 하루 종일 꿈틀꿈틀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봤자 1cm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입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장을 뚫고 이제 배로 나오는데 이 배에서 어떻게든지 몇 개월 후에 막 뇌로 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방향을 잘못 틀면 고환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몇 달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게 그 정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의 우주는 사람 몸이고 더 이상의 세계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잠자리와 먹을 거 걱정이 없어지고 다른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생식에만 전념한다. 이거는 뭐 기생에 해로운 건 아니고 이제 뭐 오히려 좋은 것 같지만 뭐 예. 회충과 그래서 기생충들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회충은 한 마리가 하루에 20만 개씩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어른이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몇 개라도 되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편충은 만 개까지 낳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 개를 낳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덜 낳는 애가 바로 이 간디스토마인데 이 4천 개 이렇게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죠, 사실은. 닭 하루에 하나씩 닭을 그러니까 알을 낳을까 말까 한 닭하고 큰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시면 이제 지구가 기생충, 특히 이제 회충으로 뒤덮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거가 그랬어요. 과거에 정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기생충이 있다고 막 놀라고 그러시는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다가 잠깐만 나 회충이 나오려 그래. 그래서 회충 좀 빼고 얘기하자고 딱 그래. 어서 빼게 뭐 이렇게 딱 얘기 빼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1960년대까지 우리네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보면은 이 몸에 대부분이 생식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달라붙는 그거고요. 여기 이제 장이 이렇게 있어요. 장 이렇게 있고 이 전체가 자궁. 수많은 알을 복원해야 되니까 이게 자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난소, 뭐 고환. 이게 간디스토마라는 건데 이 간디스토마의 고환은 이렇게 사슴뿔처럼 아주 멋있게 생겼죠. 인간 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충인데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입니다. 수컷은 이렇게 끝이 꼬부라져 있고요. 이 꼬부라진 거는 바로 이제 생식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뭐 고환도 있고 뭐 여기 그 정자를 저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배출하는 그런 관도 있고 막 그렇고요. 암컷을 보면은 이제 그 뭐 자궁이 있고 난소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수정낭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생식기. 그러니까 몸의 그 대부분이 생식기로 이루어진 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뇌가 없어졌죠. 뇌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차피 음식은 계속 들어오니까 먹으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리고 아내한테 또 뭐라고 둘러댈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이제 카드 결제일이 뭐 되게 20일, 20 며칠 되잖아요. 이런 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생충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오늘은 숙주가 먹는 거를 그냥 먹으면 되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남편이야 뭐 늘 옆에 있으니까 그만 이제 뭐 그러고 돈 쓸 일도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리고 돈 벌 일도 없고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팔자가 좀 편하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네? 예. 예. 아 팔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머를. 근데 이제 기생충이 그 요게 대명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간에 누가 이제 서로 이 기생충아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뭐 막말 해서 이제 그 크게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뭐 기생충에 걸려보신 분들이 그렇게 없지 않으세요? 기생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는 많이 걸려보셨죠. 감기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그래서 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한 1인당 한 그러니까 두 살쯤 되면은 감기를 어린이집 가면 감기를 1년에 10번쯤 걸리고 나이 들면 1년에 뭐 두세 번씩 걸린다 그래서 감기를 뭐 100번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얘기하다가 이 바이러스야 이런 욕은 안 하잖아요. 근데 오직 이 기생충아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기생충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균형 감각이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균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렇게 각종 세균들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감염되거나 이런 것도 다 세균인데 뭐 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별로 욕의 대상이 안 되고 왜 기생충만 욕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런가. 일단 외모지상주의가 원인인 것 같아요. 세균은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고 세균도 거의 눈에 안 보이고 확대를 아무리 해봤자 그냥 뭐 모양이 뭐 동전처럼 생기고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생충은 이렇게 30cm쯤 되는 애가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으면 왠지 좀 뭔가 폼도 나고 욕하고 싶은 망각이 막 들잖아요. 우리 사회의 그 또 외모지상주의가 또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넘어졌을 때 좀 미녀가 이제 다치지 않았냐 그러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다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외모가 뭐 이제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이 되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생충 존나 징그러. 예. 거의 기생충 가면 징그럽다는 말밖에 없어요. 기생충 쿵쿵 따, 기생충 아 징그러. 다들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을 욕하는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편하게 놀고 먹는 게 얄밉다는 그런 거죠.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냥 건물 관리하면서 먹고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무의식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생충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에서 바라는 삶을 기생충은 살고 있으니까 약간 얄밉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이 장서희가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왜 너는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연예인 아내를 얻으면 남편들이 돈을 잘 안 벌라 그러고 빌붙으려 그런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장서희는 셔터맨이라고 표현합니다. 셔터맨이 뭔지 아시죠? 그 아내가 약사고 남편은 약국 문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그렇게 하는 그 셔터맨. 그러니까 셔터맨 기질을 가진 남자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 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부인이 진짜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은 돈을 쓰기 바쁘고 돈을 안 벌고 시작합니다. 이 연예인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혹시 아세요? 네, 그 중요한 건 다 가렸죠. 이분은 이제 그 40년 이상 이 부군께서 이렇게 한 번도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고 집에서 그냥 노시고 용돈을 다 쓰세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살기 위해서 연기했다. 그래서 남편이 30년 전에 잠깐 빚만 지고 뭐 식구를 건사했는데 시댁 8남매 식구를 모두 키우고 시집 보내느라 고된 삶을 살았다. 아,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잠을 못 잘 만큼 여러 작품에 출연하는 바람에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만일 그 남편분이 이분이 유명한 연예인 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었다면은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노셨을까? 아닙니다.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하여튼 남편 남자들도 용돈 타서 쓰는 거를 좀 은근히 무의식해서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또가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상사한테 한번 욕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해외 가서 그냥 쭉 눌러 앉아 사는 거 이런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단한 삶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광절 12조충이라고 제가 사랑하는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은 이제 이거는 4.5m짜리였어요. 그런데 이 기생충의 머리는 여기에요. 여기 이 가느다란 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생충인데 얘가 이제 증상은 별로 없어요. 증상은 없고 단지 요 끝에 꼬리 부분을 한 30cm쯤 끊어 가지고 대변에 섞어서 내보내는 게 이제 거의 유일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머리가 굉장히 가느다란 머리인데 이 머리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덜 징그럽지 않으세요? 아니, 징그러워요, 이거? 귀엽잖아요, 이렇게 뭐, 사람 같고, 그죠? 사람이 그 추울 때 이렇게 모자 파카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 홈으로 이제 그 사람의 장에 매달려요. 그래서 이 기다란 몸을 이 갸냘픈 머리로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딱 잡을 때 그냥 잡아야지 한 번 놓치면 다시 못 잡는 그런 게 있어요, 기생충은. 그래서 한번 잡고 그냥 계속 여기 매달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랑 비슷하죠. 이 가느다란 팔로 전신 체중을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기둥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그냥 오랫동안 한 뭐 저 같으면 이틀도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의 장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위에서 아래로 계속 뭔가를 내려보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뭘 먹을 때도 그렇고 안 먹을 때도 시시때때로 뭐 이렇게 연동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아래로 뭔가를 향하는 그런 압력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둘열투조충은 이 갸냘픈 머리로 이 연동 운동에 맞서서 잘 버티는 게참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의 인체 구조인데, 예, 여기 이게 위고요. 위고 이제 작은 창자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리고 큰 창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이제 항문으로 나가는데, 이 작은 창자의 끝부분에 여기 이제 기생충이 몇번 몸을 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딴 기생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을 물고 있다는 얘기죠. 한 번, 근데 만일 얘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이걸 놔버리면 이제 이거는 장의 연동 운동에 따라서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밀려나요. 몸이 크니까 바로는 안 밀려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대본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 기생충이 그냥 연동 운동에 싸우는 것도 힘든데, 설사를, 이제 어떤 사람이 설사를 했다. 뭐 설사 한 3일 정도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어떤 분은 2주 동안이나 아주 격렬한 설사를 했어요. 이 화장실은 그분의 화장실은 아니고요. 그냥 설사에서 그냥 따온 건데, 이제 이분이 2주 동안 설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주 동안 설사하는 동안 광절열두조충이 그냥 그 물고 있던 머리를 이제 치사해서 나간다고 이제 딱 문걸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줬는데 밑에를 보니까 변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근데 엉덩이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손을 딱 뻗어봤죠. 뻗어봤더니 축축한 게 만져진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아니, 일단 119에 전화하지 않겠어요? 그쵸? 무섭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혼자 힘으로 이겨내세요. 예, 그렇죠. 그런 분인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약간 이제 종교인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꺼내면은 이게 끊어지고 몸에 남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서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가량 서서히 꺼냈더니 이제 끝까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3미터쯤 되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또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걸리니까 이번엔 좀 여유 있게 이걸 꺼내셨죠. 뭔가 한번 겪은 일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 그분이 이제 원래 이렇게 사람이 긴 거를 꺼내고 나면은 길이를 재고 싶어져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은 관사가 마루가 한 6미터쯤 되는데 거기를 한 줄로 쭉 늘어서서 사진을 한장 찍고 이게 이제 길이가 6미터 한 10cm쯤 된다는 걸 알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들고 사진도 찍으시고, 사실 저는 이런 거잘못 만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종교인이라는 게 괜히 종교인이 아닌 거죠. 대단한 거죠. 저를 이제 저한테 그러고 전화를 하셨고, 저는 설마 기생충일까 봤는데 사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해버렸다. 아니 좀 존경을 말해버렸다. 그 종교인께서 이렇게 그 비닐에다 이쁘게 담아놓으신 거를 그냥 저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목사님 입장이었고, 이 광절열두조충 입장에서는 이분께서 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설사한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다른 일 때문에 뭘 잘못 드셔가지고 2주 동안 설사를 한게 얘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거죠. 원래 얘네들 수명이 한 그냥 자유롭게 놔뒀을 때는 4.5년 정도 평균적으로 살고, 뭐 기록에 따르면 20년 살았던 것도 있대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게 불과 한 1년도 못 살고 이제 최후를 맞은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요. 파도가 좀 몰려오면은 이제 그거를 피해 도망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근데 2주간의 설사, 그 격렬한 설사 그런 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쓰나미가 아니었을까? 자기 키보다 훨씬 큰 10미터짜리 파도가 이렇게 몰아닥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멍하니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넋이 나가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70대대로 겪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기생충의 삶이라는 거죠. 너무 힘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생충의 이제 또 시련 중에 하나는 들키면 죽는 거죠.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나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좀 알겠지만 여기 이제 군인이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생충이 딱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생충 약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생충을 이제 박멸했냐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석유를 드셨어요. 석유를 먹 계속 석유를 한 사발 들이키면은 기생충이 치사해서 나간다 이렇게 내가 이것까지 먹으면 살아야겠느냐 하고 이제 나가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독한 풀을 많이 드시거나 또 어떤 분은 이제 항문에서 자꾸 이렇게 막 30cm쯤 되는 아까 그 조각이 막 나오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항문을 후라시로 이렇게 플래시로 비치면서 나오기만 해봐라 확 잡아 뺀다 뭐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일단 숙주는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든지 빼낼 생각을 하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겠죠, 진짜. 그래서 기생충은 이렇게 삽니다.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바로 기생충의 정신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무당개구리라고 이제 이게 무당개구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카멜레온인가 했는데 이게 무당개구리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기생충의 정신입니다. 이 무당개구리가 있는 게. 그래서 대개 증상이 없습니다. 아까 이 4.5m짜리 기생충을 꺼낸 이제 그 다른 환자분도 정말 굉장히 대견하게 이거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증상이 좀 있었으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 놈이냐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찌질라 그럴 텐데 그 이분은 아니 이런 게 있었다니 하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정말 경이로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생충이 정말 그러니까 크기도 되게 크고 그 사람 뭐 키가 한 83쯤 됐는데 이건 뭐 이게 4.5m니까 어떻게 이 몸을 정말 접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예. 그리고 기생충의 또 다른 시련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생충이 옛날에는 이제 그 뭐 배가 아파서 갔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그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막 대장 내시경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탈북자에서 나온 그런 거긴 한데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이제 평화롭게 그냥 피를 빨던 이 편충이에요. 편충. 요것이 수컷이고 이것이 암컷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이제 수컷은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꼬리가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31마리의 편충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이 여자분이 배가 아팠고요. 이 편충은 조금 배를 아프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탄받아 마땅한 거죠, 사실 얘는. 왜냐하면 숙주를 괴롭히면은 이제 철퇴를 맞는 게 또 이 세계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도대체 무슨 이게 다른 기생충인데 이거는 이것도 또 광절 열두조증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 발견된 건데 얘는 정말 환자가 전혀 아무 증상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근데 얘가 이제 꼬리가 밟혔어요. 그래서 밟히자마자 지금 이제 개처럼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런 광절 열두조충의 안식을 빼앗아 가고 시대는 점점 기생충에게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외모 때문에 차별하는 것도 약간 그것도 이의가 있는 게 이것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예술이에요, 예술. 이 모양 자체가 야, 이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스파게티 같은 거 먹잖아요. 이 국수나 뭐 이런 거. 아니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왜 이런 걸 미워합니까? 그리고 근데 만약 그거 뭐 그렇다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지만 만약에 기생충이 정말 편하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네들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요새. 더 큰 시련이 뭐냐면 짝짓기를 요새 이제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옛날에는 1인당 이제 넉넉하게 한 20, 30마리 정도 회충을 갖고 있었어요. 뭐 50마리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1949년에 평균이 그랬어요. 한 30마리 정도 이상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암수가 이제 뭐 최소한 뭐 암수가 다 있겠죠? 뭐 한 1대 2의 비율이든지. 그래서 이때는 뭐 짝짓기를 뭐 대충 얘가 싫으면 재랑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은
잘해야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거의 모든 회충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충에 걸린 사람 모두 거의 한 마리 정도의 회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은 짝짓기를 못하고 알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충이 정말 멸종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거의 멸종 단계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회충에 걸린, 그러니까 암컷을 가진 남자와 수컷을 가진 남자가 이렇게 둘이 만나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숙주를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원래 회충은 아래쪽에 살아요. 아래쪽에 사는데 얘는 이제 하도 짝을 지어야 되는데 이 미모를 어떻게 좀 썩히기 아깝다 싶어서 남자를 찾으러 올라온 게 아닌가. 이제 가장 흔한 게 그 남자 찾아서 올라오는 게 제일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나오다가 내시경에 걸려서 이제 최후를 맞은 그런 경우죠. 근데 얘 생각 그럴 거예요. 있어봤자 뭐 이렇게 죽나, 이렇게 죽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거 외충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외충이 아주 외롭게 늙고 정말 고생이 많다. 우리가 이런 세상 기생충이 이런 데도 기생충을 여러분 계속 미워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생충 중에 일부가 암수 한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이제 그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사실 자궁하고 난소는 여자의 그 생식기고요. 고환은 남자의 생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환이 정자를 주면 난소가, 그러니까 고환 정자를 주고 난소가 이제 또 난자를 주고 그 둘이 합쳐서 뭐 알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충은 쉽게 멸종한 반면에 간디스토마는 아직도 1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 이게 한 몇 미터쯤 되는 아주 기다란 벌레들은 설마 이런 애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긴 참 어렵잖아요. 그것도 두 마리가 전부 암수 이렇게 딱 되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암수 한 몸인 상태로 이제 진화를 해서 겨우 명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자가 현재 대변 검사로 나오는 것만 따지면 130만 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00만 명가량이 바로 이 간디스토마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간디스토마가 지금 현재 기생충의 운명을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고 있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제 다시 인간들 얘기를 보면은 인간도 사람들도 요새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요새 한 마리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뭐 2010년에 23.8%가 되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새 커피집이 왜 날마다 커피집만 늘어나는 것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사회과학자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 그냥 집에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인데 여기서 그냥 좀 놀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인터넷을 하고 뭐 노트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진작 이렇게 됐더라고요. 스타벅스라는 게 원래 이제 혼자 가가지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이러는 장소였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원래 사람은 그 같이 여럿이 어울려 살면서 기쁨을 느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도 많아지고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게 뭐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 소위 그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애를 낳아도 요새 애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알을 밖에 던져놓고 그 뭐 알아서 어른 되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니까 되게 쉬운데 사람은 참 애 낳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사자의 양육 방식 있잖아요. 그걸 되게 존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뭐 언덕에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오는 것만 키운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거 잘못 관찰한 건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그 이전 그러니까 암사자가 이전에 사귀던 숫사자의 아들을 절벽에 버리는 거였대요. 그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자식들을 떨어뜨리는 건 나쁜 거지 본받을 건 아닌데 우리가 갈기 때문에 그런지 사자가 하면 뭐든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만 진짜 그렇다면은 기생충도 존경해야 되는 거죠. 자식을 알을 낳자마자 전부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멀리 흘려보내서 뭐 알아서 어른 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존경해야 되는 건데 또 기생충에 대해서는 또 그런 잣대를 펼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이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 육아 비용이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요새 애 키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뭐 방목해서 혼자 알아서 그냥 뭐 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교육비도 정말 많이 들고 뭐 사실 대학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강남에 그 사시는 분들 보면 사교육비가 거의 뭐 장난이 아니죠. 사실 저희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전두환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사실 그런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저는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 방과 후에 자유가 좀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 기생충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슬픈 거죠. 자기 알을 갖다 이제 사람 대변에 섞어 내보내고 이 회충알이 나중에 이제 그 주로 이제 물 속에서 눈을 뜨잖아요.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뭐 냄새도 좀 나고 대변들이 막 흩어 있고 막 이런 거 정말 안타깝죠. 이 어린 회충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이 생각을 잠깐 해보게 돼요. 뭐 그렇죠. 하여튼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회충은 그냥 어쨌든 알을 낳아서 버리니까.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를 갖다 3살 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면서 영어 수학을 배우게 하고 사실 우리말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 이 어린아이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한참 때인데 그리고 놀고 싶지. 그래서 많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싶고 전 사실 저는 이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애를 키우면 나중에 애가 자라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기 기사 보니까 뭐 홍군 4살 오늘도 바쁘다. 뭐 레고 학원 레고 피아노원까지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더 힘든 게 뭐냐면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은 또 서로를 차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죠. 특히 이제 외모 차별 같은 거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외모 때문에 저는 사실 애를 안 낳는 주의자가 15살 때부터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살아온 길을 막 다시 또 막 애가 겪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또 운이 좋게 굉장히 절세 미녀인 아내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이랬거든요. 저는 어머니 난 결혼할 때 애 안 낳을 테니까 절대 그런 거 갖고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요새 뭐라고 하시냐면 자꾸 이제 결혼하고 한 달째부터 계속 괴롭히는 게 혹시 이 아내를 닮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를 꼬셔요. 근데 그건 아니죠. 애를 가지고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좀 굳힌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여동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소개해달라고 막 졸랐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랑 결혼을 했죠. 그랬는데 조카를 뭐 딸도 좀 그렇지만 조카가 남자애인데 걔를 보니까 완전 저랑 판박이에요. 와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걔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그 수많은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와 그래서 정말 유전의 힘은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애를 그래서 안 낳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지역 차별이 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홍어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새 옛날과 달리 요즘의 그 지역 감정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매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 갔지? 예, 옛날과 달리 요즘 하여튼 애들의 놀이예요, 놀이.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을 갖다 홍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여기 이 말이 딱 맞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놀이다. 별 의미도 없고 이러다 질리면 다른 놀림감을 만들겠죠. 근데 이 홍어라고 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도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더 재밌어서 더 놀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어가 사실은 뭐 그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뭐 비꼬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옛날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이제 죽었던 그 시체 썩는 냄새가 홍어 냄새처럼 됐다고 뭐 그래가지고 홍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 지역 분들을 이제 부르는 별명 하나 지은 게
바로 이 통구이입니다. 통구이. 이 통구이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이제 1995년에 대구 지하철 사건 때 이제 많은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이걸 통구이라고 부르고, 정말 이쪽에 또 홍어라 부르고, 통구이라 부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사건만 났다 그러면 거의 지역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진주라는 이제 진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걸 또 이제 전주인 줄 알고 들어와서 전라도라고 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라도였으면 뭐다 전라도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욕하는 거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객관적인 것처럼 글을 달아요. 안 됐다, 유감이네. 그러니까 지역 감정 조장 좀 자제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되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꼬아서 쓴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남이 빠졌어요. 광주하고 전남이 딱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딱 어떤 분이 전남이 없는 이유 좀 설명하라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런 더 지역 감정을 더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죄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저는 범인의 고향을 그냥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너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일 경우에는 막 특달같이 달려가서 댓글을 달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좁은 나라고 이런 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걸 가지고 댓글을 다나 싶고 정말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그뭐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 그 판사가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판사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막 댓글이 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지역 출신 정치인에 그 대한 이제 뭐 지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과거의 지역 감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이 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감정이 없어지겠지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어. 옛날보다 더 파렴치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유희로 거의 이거를 지역 차별을 하고 있죠. 이제 기생충은 정말 출신 지역에 따라서는 최소한 이거는 아닙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기생충한테 좀 배워야 되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력 차별도 요새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만 해도 이렇게 뭐 대학생들끼리는 다 그냥 뭐다 우리 친구고 다 연대해야 될 대상이었죠.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스크럼 짜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대학을 가리지 않았고. 물론 그 당시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는 대학교에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웬만한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그또 서열을 인서울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모은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쫙 차별 이렇게 늘어서고 이렇게 서열을 또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뭐 서강대 같은 건뭐 경영학과만 뭐 하고 나머지는 대학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과에 따라서 차별도 많이 하고, 또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뭐 과학고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차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마다 그 지역 균형 선발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지균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균형 선발이라서 지균충이라 그러고, 기회균등 뭐좀못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 기회균등.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뭐 수리 5등급이 있다. 이건 정말 수리 5등급인 한 애가 자기 내신 1등급이니까 출신 학교 수준이 뻔하다. 이런 애들은 정말 우리 같은 과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막 서로 차별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너무 취업의 문이 좁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기성세대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죠. 기생충 같으면 어떨까요? 기생충 같으면. 기생충은 이제 세 마리가,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사람, 뭐 기도원에 들어가 단식을 20일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외충이 세 마리가 있다. 밥풀이 하나 들어온다. 그럼 어떨까요? 맨 위에 있는 외충이 먹겠죠, 그냥. 뭐. 외충도 무슨 양보 같은 걸안할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 외충 수준의 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념 차별을 요새 하죠. 이게 이제 그 북한이 날렸다는 무인기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의 전략이 뭐 남쪽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라면은 정말 성공한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신기한 게 99년, 2000년만 해도 이제 그 보수랑 진보라 그랬어요. 진보라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좌파라는 말에 굉장히 좀 저항감을 가지고 무슨 제가 좌파예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이걸 좌파라고 좌파 부르다 보니까 이제 아, 난 좌파야라고 이제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한 발 더 나가서 종북이라고 그냥 아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요새 누가 물어보면 종북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런 이념 차별이 되게 또 심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정부의 발표에 조금만 이의 제기한다. 4대강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종북이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가 그 북한에서 날린 게 맞냐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제 니네 나라로 가라. 정말 너의 조국으로 가라. 너의 조국은 북한이죠.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설전을 벌인다는 게 참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면은 아니야 그건 북한 게 맞다는 뭐 이렇게 증거를 대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미치도록 친북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깝깝하죠. 이제 그 원래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는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아주 천진무구하고 순진하고 너무 착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가 이제 과자를 하나 집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과자를 딱 주는 걸 보고 아, 아이들은 정말 저렇게 나눠 먹고 천진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이가 과자를 주는 거는 자기가 배가 부를 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크게 뭐 천진하지 않습니다. 그 동심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고종석 칼럼이 뭐 끔찍한 동심이라고 썼는데 사실 끔찍할 것까지는 없지만 애기들은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처음에 태어날 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 교사하기 노릇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유치원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오히려 더 왕따도 많고 아이들끼리 폭력, 따돌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원래 이제 이렇게 이기적인 애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원래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교육인데 근데 이제 이 교육과 더불어서 이 그러니까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원래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 뭐 배려와 그런 뭐 연대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 교육은 정말 아니죠. 전혀 서로 그냥 뭐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데 취직하려면 하면서 타인을 배제하는 걸 오히려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은 바로 책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책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뭐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책을 읽으면 너무 어려서부터 읽으면 한 8살짜리가 예를 들면 젊은 베르트레 슬픔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가 어떻게 살아 이걸 알까? 그럼 그것도 축약본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뭐를 느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안타까운데 한 10살쯤 넘어서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 참 배려심도 막 생기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잠깐 뭐 외롭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든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어릴 때 이상하게 아버지가 책 읽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책을 읽고 있으면 책을 뺏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뭐 큰 뜻이 있었나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30살까지 거의 책을 안 읽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제가 많이 힘들고 외로웠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이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때. 어쨌든 책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연대하게 해줍니다. 그 어떤 이런저런 시련이 있잖아요. 이 시련에 대한 대처법을 보면은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기생충이 힘을 합쳐서 인간을 공격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에게 모두 이제 아주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시련이 있어도 참고 흩어져서 꼭꼭 더 숨어야 돼요.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련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연대와 그 독서가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독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책 읽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제 영국 여왕이 이제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처 몰랐던 이제 다른 사람, 여왕도 뭐 당연히 자기밖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게 이 바로 이 독서의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순원 선생님이 쓴 19세라는 걸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소년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소년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그 상고에 진학을 하고 이제 중퇴를 하고 다시 그 농사를 지으러 떠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해 농사가 실패하면 돌아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을 다 읽어라. 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그럴듯한데 두 번째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을 이제 딱 볼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덜 한 사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은 아주 확연하게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든 뭐라든 이 책만 잘 읽으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서른 살부터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서른 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좀 약간 한심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술만, 이렇게 뭐 술 먹고 하는 얘기가 항상 저는 프로야구가 뭐 어떻고 뭐 그런 게 거의 인생의 전부였지 이 사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까 오,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제 근데 이 책을 읽는 거에 단점은 뭐냐면 이 그냥 안 그러면 괜찮게 살았을 사람이 좌파가 된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물론 좌파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사회에는 좀 좌파가 여러 가지 힘든 게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좌파가 된 좌파로 몰린 다음부터는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이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쟤 좌파야 그러면 막 다들 젓가락 떨어뜨리고 너 좌파야 막 이러고 막 탄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선 좌파는 참 힘든 것 같은데 이 책은 좀 그렇게 만든다는 거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그 위기에 쉽사리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제 책에서 이제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본 사람들은 정말 실제 위기가 이제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20대가 이제 그래서 어떤 책을 읽나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언니의 비밀 통장 월 3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뭐 20대 전용 뭐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 어른의 공부법,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뭐 성공 비법, 생활 속 경제, 자기 개발에 미쳐라,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집사람은 저를 38에 만났습니다. 20대는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딱 하나 엄비오 선생님이 쓴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가 아니란 말인가. 요거 하나를 빼곤 전부 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사실 자기 개발서가 뭐냐면 저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을 앞서야 된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880이면은 그걸 900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 거의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자기 개발서는 연대를 파괴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 읽는다고 더 나아지는 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20대는 지금 이런 걸 읽고 있죠. 그리고 힐링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청춘은 아프니까 원래 좀 참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으라고 하는 게 참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춘들의 삶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저자분이 뭐 32살에 뭐 서울대 교수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는 이게 나와요. 근데 뭐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서울대 제자들의 그 고민 상담을 보면은 뭐 유엔에서 일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과연 뭐가 도움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팔린 이유는 그거죠. 뭐 아무래도 청춘들에게 따뜻한 게 보듬어주는 그런 최초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팔린 거긴 하지만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아도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군대 가야 사람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군대 안 간 여자분들도 다 사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아프지 않아도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고생을 하면은 사실은 골병만 들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대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자기계발서의 논리 그리고 이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이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2월달 얘기인데 쌍용차 이제 해고자를 다시 복제시키라는 판결을 내려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자본은 그냥 뭐 항소를 다시 또 하고 뭐 해가지고 이게 또 실제로 복직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이런 거가 20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해고를 함부로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해고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회사가.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직장을 구한 20대들도 해고가 함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더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댓글을 보시면 회사에서 일 안 해놓고는 그간 월급을 달라니 뻔뻔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 공감수 보면 훨씬 공감이 많고 해고를 못하면 쌍용차 망하라는 말인가. 전부 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때법이 잘 통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이 뭘 정이냐. 정말 쌍용차가 이럴 거면 망해라 뭐 이런 얘기 쓰고요. 또 이제 뭐 잘리면 다른 일을 하지 왜 거기에만 목을 매냐. 뭐 이런 식으로 난 너희 지지 안 한다. 뭐 이런 게 거의 베스트 댓글이에요. 공감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20대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게 20대의 평균적인 정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기가 북한이냐? 기업이 직원 마음대로 못 잘라? 근데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안 되는 게 20대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도 얘들이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밖에 사회를 이런 그러니까 20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잘못이 아주 크죠. 사실은 기생충 얘기를 다시 하자면 기생충이 갑자기 망한 이유는 숫자 조절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보통 회충 같으면 이제 1인당 10마리 정도면은 서로 이제 그 우리 장의 넓이를 봤을 때 적정 회충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알을 너무 많이 낳고 또 사람, 이건 사실 회충 잘못은 아닌데 사람이 회충알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숫자, 원래 기생충은 숙주를 안 괴롭히는 게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뭐 공해도 생기고 땅이 안 좋아지잖아요. 쓰레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증상이 생기면 이 숙주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으로 나오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고 징그러워 하시는 거 알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그 해운대 100만 인파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뉴스에서 100만 인파를 보시면 징그러워 이러잖아요. 뭐든지 모여 있으면 징그럽습니다. 이것도 한 마리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봐줄 만해요. 이게 또 나름 좌우대칭이거든요, 얘네들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혹시 너무 징그러울까봐 이거는 이렇게 그림 사진을 제가 일부러 뽑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회충이 너무 많아서 장을 막은 사진, 막 그림이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이제 1947년에 이제 스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생충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이 디스 워미 월드, 이 벌레로 가득 찬 이 세상. 왜 지구는 인간의 것인데 사실 그것도 오만이죠. 기생충의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생충을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기생충의 대대적인 박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1964년에 어떤 여자애가 14살짜리 여자애인가 얘가 이제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바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아이의 몸에서 이제 1063마리의 회충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으면 또 세어보게 돼요. 몇 마리인지.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리란 참 이상해요. 그걸 누가 왜 세고 있을까?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크게 보도되면서 이제 안 되겠다. 회충을 박멸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잘못한 거죠. 어린애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린애가 죽은 원인은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정도의 우리 영양 정도면은 이 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64년이면 우리가 다 못 살 때잖아요. 빼빼 마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충의 무게가 뭐 한 6kg, 7kg 정도 이 애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였고 얘네들이 하루에 한 톨씩 먹어도 1000톨이잖아요. 1000톨. 1000톨이면은 좀 그 당시로서는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린애가 죽는데 또 원인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항상 어린애에게 순진무구함 그리고 어린애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영화 같은 데서도
어린애는 죽이지 않는 게 우리 그 감독들 간의 그런 철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이제 우리 주인공이 모르고 그 차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거기서 귤이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절대로 안 죽이는 게 우리 사회 철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가 뭐 멧돼 이렇게 귀 이렇게 이런 거, 이건 중국 일인데 귀를 잡혀 비명 지른다 이런 사진 하나만 나가면 온 국민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폭행 같은 것도 물론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근데 참 뭘 어린애가 맞는 건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에 필적하는 폭력이 많이 저질러져도 사람들은 거기에는 또 무관심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걸 작년에 그 이제 전교조 뭐 그런 분들, 전교조에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교조 분들이 약간 뭐랄까 노조 지위를 거의 박탈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 헌법 위반이고 이런데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린이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이런 걸 이용한 이제 그 뭐랄까 이건 사기 일종의 사기죠. 사기. 이건 뭐냐면 CCTV를 갖다 이제 그 유치원 선생이 애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빨리 돌렸어요. CCTV를. 그래서 빨리 이렇게 싹 이건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던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 어린애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하니까 기생충 박멸협회가 설립됐죠. 64년에 바로 그 해.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된서리를 맡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전 국민이 그 뭐 체변 봉투를 이용해서 병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온 사람은 전부 약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생충이 다 80년대 후반쯤 되니까 기생충이 전부 박멸이 돼 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 관리 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이게 5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64년에 이제 이게 설립됐던 거고 예, 최근에도 이제 기생충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세 소년 몸에서 3.5m짜리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이 연가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왜 분노했냐. 13살짜리, 한 15살 정도면 괜찮은데 13살짜리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리고 IQ가 1.5m인데 3.5m까지 넘어가지 않느냐. IQ가 1.5m면 적정 기생충의 키는 한 60cm 정도.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강의를 다닐 때 항상 하는 말이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죠. 사실은 뭐라고 얘를 변명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 기생충은 어쨌든 인구 조절을 잘 못해서 망했는데 그럼 인간은 아직 망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직 망하진 않고 뭐 앞으로 좀 버티긴 버티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망할 조짐이 보이는 게 이 사진에서처럼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책을 안 읽지 않습니까? 사실 지하철 뭐 이런 풍경은 너무 흔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폰을 이제 쓰고 있는데 전화로 제가 쓰는 전화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쓰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집사람이 스마트폰 좋다고 막 쓰라고 막 한 1년 이상 들들 볶고 왔는데 저는 사지 않았던 이유가 스마트폰을 이제 사게 되면은 책을 읽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안 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베란다 쪽에 클라라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클라라라는 분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 연예인을 항상 닭 보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내가 워낙 연예인급이니까. 근데 아니 진짜로 그래요. 근데 클라라를 딱 보니까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베란다 쇼 제작진이 모두 와서 클라라 막 다 보고 사인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안 하던 짓인데 끝나고 나서 이 여자랑은 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자니까 또 흔쾌히 또 찍어주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 카메라로 찍고 다음날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리고 계속 제작진한테 이제 클라라 한번 더 불러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러고 나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사고 났더니 확실히 독서량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되게 막 용도도 많고 그러니까 괜히 이메일도 확인하고 막 이래갖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놀이를 했어요. 갈매기 고기를 먹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의학하고 자살을 했다. 왜 자살했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 2시간 놀았어요. 2시간. 다섯 명이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에 이제 답은 뭐냐면 혹시 그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인데 옛날에 조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난을 당할 때 갈매기 고기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갈매기 고기를 먹으니까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건 사람 고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자살을 했는데 머리카락 쭈뼛해 나도.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이게 뭐 아르헨티나 수도가 어디야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이거 갖고 싸우는 것도 한 시간쯤 싸우면 재밌잖아 이런 것도 나름. 근데 지금은 이걸로 다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끝나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아일랜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하고 똑같은 복제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장기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려는 이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복제품, 그러니까 일종의 복제품인데 이분이 복제품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시키냐면 이제 게임만 시켜요, 게임. 주로 게임만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죠. 복제품이 돼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거 이 영화는 이제 이디오크라시라고 이디오가 이디오트라는 바보라는 그런 거고 크라시는 이제 그 데모크라시처럼 바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자기 뭐 대화하다가 나쉬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군인인데 500년 후 냉동이 좀 잘못돼가지고 500년 후에 깨어나요. 근데 500년 후에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순전히 그뭐 스포츠나 뭐 이런 농담이나 이런 것만 하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뇌가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나시오 그랬더니 성을 나시라고 그러고 이름을 슈어라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런 이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IQ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과 세 개가 든 바구니와 사과 두 개가 든 바구니가 있다. 바구니는 총몇 개인가?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 하면서 두개 그랬더니 다 놀래요. 다뭐 놀래면서 천재가 나타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돼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미래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 같아요. 미래가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화 실종되는 거는 우리 너무 흔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가슴 아프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딸하고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라면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딸은 계속 스마트폰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좀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얘기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부부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대화를 안 하지. 안 하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게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잖아요. 사실은 뭐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노래 18번 그러면 몇개 정도는 다 외웠잖아요. 가사를. 지금은 아는 가사가 하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뭐 우리 길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을 다 없애버리고 머리를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사람이 이렇게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20, 30분 정도는 멀리 좀 봐야지 이렇게 시력이 저하되지 않는데 전부 근시가 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면 정말 근시가 듭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뭐 생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안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첩을 조작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나한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집권당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사실은 어쨌든 50% 지지는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잡아도 이게 뭐 제대로 공약 같은 거 지키고 열심히 정치를 잘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어차피 지지율은 5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파편화죠. 파편화. 개인이 전부 개인별로 이렇게 혼자만의 삶에 침잠해서 혼자 살아가는 거. 근데 그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가 의외로 되게 멋진 영화더라고요. 이건 이제 엄기현 선생님 책에서 저도 이제 읽고 알았는데 우리나라 백수들은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프랑스 백수는 일자리 달라고 다 때려 부수는데 우리나라 백수는 다 지가 못나서 그런 줄 안다고. 정말 왜 일자리 안 주냐고 한번 욕을 해야 되는데
취직 안 되는 거를 자기 탓으로 알고 다 자기 탓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지 봤더니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정년 연장을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무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거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20대들은 높은 실업률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거리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적이 이런 시위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이게 사실 자기들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훨씬 기성세대도 자극을 받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과학 기술이 사람 간의 그 상호 작용을 갖다 이제 사람 간의 그 소통을 갖다 이제 다 말살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바보들의 세계가 될 것이다. 뭐 아인슈타인이 벌써 이 말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도 아마 자기가 만든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를 잘 모르고 죽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형 인간을 제가 이제 그려봤더니 일단 우리는 이동기관이 뭐 소실되고 기생충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이동기관 손가락만 이렇게 비대에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근시 그리고 뇌용량이 축소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감퇴되는 게 뭐 기생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기생충 뭐 이런 거 팔도 점점 이제 손가락만 메고 난 소실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잠깐만 짬이 있어도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잖아요. 한 1, 2분 짬이 있어도. 근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옆에 사람과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책을 갖고 있다가 책을 한 1, 2분씩이라도 하루에 읽으면은 그러니까 10, 1, 2분씩 읽어도 그냥 짜투리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 4, 5분의 1, 7분의 1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만 스마트폰만 좀 이렇게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쓰는 이런 것만 해도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생충을 사랑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진짜 기생충이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이 기생충을 사랑하면서 저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뭐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 어쨌든 간에 사실 컴퓨터지만 그 폰인데 우리가 점점 전화기로 전화를 안 하고 다른 것만 하잖아요. 근데 폰이면은 폰에 맞게 전화도 좀 걸어야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뭐 전화 못 거는 분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같은 분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주시면 정말 굉장히 즐거워하실 거고 그리고 처음에 전화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를 전 몰랐는데 집사람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저도 아침마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아침에 어머니랑 막 10분씩 20분씩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우리 아들은 매일 전화한다고 되게 자랑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좋구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정말 폰에 맞게 쓰시고 그냥 정말 우리가 그리고 이메일 확인 같은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뭐 그냥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여튼 울산 강의 갈 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고로 저 닮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들 닮았다는 말에 되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의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여동생이나 누나한테 민이 닮았네 그러면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여러 군데 구경시켜 저도 이제 처음 가는 곳인데 이렇게 구경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으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생충은 본의 아니게 이제 뭐 떨어져서 자식을 내보내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사람은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뭐 일단 뭐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잘 해야겠고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가끔 아내 떼어놓고 이렇게 놀러 가면 또 의외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제 미흡하지만 첫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도 일종의 정치판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근데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회장 선거를 놓고 이제 막 파벌이 심하게 막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험하게 썼더니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경찰서에 한번 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저도 고소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건지 몰랐고 고소해봐 속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고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 경찰이 이제 저를 좀 아 베란다쇼 나온 서민 교수님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길 굉장히 바랬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름!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서민인데 그랬더니 이름 듣고도 저를 모르는 거 봐서 이제 틀렸구나 그랬는데 옆에 다른 경찰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이라도 알아보면 어 그래요? 이분이 그런 분이야?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분도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너무 그때 슬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아 이거 갖고 부족하다. 인지도를 더 올리자. 더 많이 올려서 고소를 당해도 좀 봐주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